이제 밑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팅을 해볼게요. 하고 꽃을 이어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너무 짧게 잡으시면요 이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뒤가 길게 나와 있어야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고 앞에 거하고 같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리를 떨어뜨려도 되고 이제 붙여 있으면은 좀 더 꽉차 보이는 느낌이 나니까. 보통은 한쪽에 7개 정도씩 하시면 돼요.
少し長くはけれども、목걸이서부터목걸이서부터여기센터가여기서끝나야되거든요이쪽은너무촘촘하게해가지고이쪽은약간요거보다는거리가간격이조금넓게잡았더니이쪽에가조금더더나왔어요이거를좀더촘촘하게해서맨마지막에는빨간잠이가안들어가있는두개로여기마무리가이렇게돼야돼요좀더붙여서해볼게요목걸이와이거이렇게만들어이거는뭔데호수호수잘라서요사이에다가나무가락나무젓가락하나끼우고요코사리갖다붙이면되는거예요이거완전처음봤네이렇게해서맨마지막에는이사람들이분많이안해봐요그전에몇번안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암꽃을 해도 되잖아. 이제 에? 암꽃을 해도 되잖아. 그냥 화려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꽃 남는 거 있으면은 뭐 백합 같은 거는 해도 되고, 근데 향이 있으면은 꼭 걸었을 때 향기 나니까 좋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가시 있거나 이런 건 피해야 하니까. 그렇지, 가시. 예, 네, 목에 고목에 거는 거라. 그건 안 하는 거야. 예? 네? 그건. 리본 걸어줘야지. 근데 이제 아, 이번에 여기 윤석열 여기서 저거 안 되잖아요. 아, 이 윤석열 줄 거야. 아, 네. 아마 9시 뉴스 나올 건데. 아, 이제 미안하네. 그래도야 지금 만드는 시간 많이 걸리겠다. 아니, 코선지 만드는데 이제 코선지 만드는 건 똑같아요. 갖다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농가야. 나는
아,
유 여기까지입니다.